언니 집에도 그렇고 신의 기운이고 조상의 기운이 사실 많이 느껴져요. 우리 진정 쪽에요? 양쪽으로 다요. 양쪽으로 단데 도시에 더 많이 느껴져요. 많이 느껴지고 지금 정확하게 막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하려고 하다가 못한 분 이런 느낌 있잖아요. 모르겠어요. 저는 그런 게 많이 느껴져. 근데 그런 경우는 언니가 모를 수도 있는 게 옛날에는 다들 그냥 이런 거안 좋다고 생각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해가지고 집안에서 다 쉬쉬하고 숨기고 했잖아요. 그래서 말들을 다안 했거든. 근데 그런 게 강하게 온다. 강하게 오고 또 하나 상문이 느껴지거든요. 상문. 상문이면 돌아가신 분이 집안에 뭐 이게 난 진상문처럼 느껴져. 그러면은 한 3년 한 짝. 양쪽 집에. 양쪽 집에 양쪽 집에 없으면 상갓집 갔다 온데 어디 있어요? 신랑도 그렇고. 우리 신랑은 몇달 전에 갔다 왔어요. 갔다고 3년 뭐 자기 친척 중에 자기 집안 친척 중에 누가 한 분이 돌아가신 자기는 가지는 않았어요. 돌아가셨다는 말은 있었는데 가지는 않고 자기 큰 누나 시아버지랬나?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. 근데 그때도 가지는 안 했거든요, 우리 신랑은. 근데 자기 아는 선배, 거기는 갔다 온것 그러니까 어쨌든 친구분, 친구 정도 되시는 분이 돌아가신 거네. 남편분의 같아요. 선배면. 아니, 친구가 아니고, 그게 선배면 어쨌든 그냥 선배가 죽은 게 아니고, 선배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댔나? 그래갖고, 그거는 자기가 갔다 왔고, 나머지는 있었는데, 왜냐면 아니고. 엄마도 굉장히 무딘 거야. 무뎌요. 3년 안짝에. 무디다는 게뭘 무디다고 하냐면 우리가 몸으로라든지 아니면 기운으로 느낌으로 아 이런 거 같은데 저런 거 같은데 하는 그런 게 촉으로 스거든요.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. 아 오늘 이런 일이 조금은 발생할 것 같아. 그건 일반인들도 다 감지하는 거예요. 어느 정도는 저는 감지하는 그런 게 건데 좀 정말 무뎌요 엄마가. 정말 무딘데 신랑 같은 경우는 절대 상갓집을 가시면 안 돼요. 가면 안 되는 분. 가족들도 가족들은 어쩔 수 없죠. 어쩔 없으셔서 수 가요. 없는데 굳이 내가 친구네 누가 돌아가셨다고 찾아다니고 그렇게는 하면 안 되는 분. 사주를 보고 봐도 내가 묻히고 들고 따라든다 하거든요. 그러면 이게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안 가요. 안 믿겨져요. 근데 이런 게한해두해막 시간이 가면서 묵잖아요. 묵으면 집안에 분란이 일어난다든지 제일 영향이 많이 끼치는 게 아이들이에요. 큰애가 원래부터 술을 먹었던 게 아니에요. 강도가 굉장히 심해졌어요. 어느 순간에. 그런 것 같기도 해요. 어느 순간에. 강도가 내가 오늘 만약에 소주 한 잔을 먹었던 애면 뒷날 됐는데 이제 한 병으로 간 거예요. 급격히 이제 변화. 근데 여기서 다운되느냐? 아니. 근데 그더 올라가면 갔지. 내려가진 않는 거지. 계속 쭉 달리고 있는 거야, 그때부터. 그런 것 같아요. 작은 애는 차라리 나아요. 우리 작은 아이. 작은 애는 차라리 나아요. 저건 일하는 거 싫어요. 맞아요. 너무너무 싫어요. 이해 안. 짜증나. 이해 안 돼. 맞아요. 부끄러워요. 맞아요. 성향이 달라가지고. 도대체 왜 저러는데? 나가서 언니 얘기 안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둘이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. 맞아. 우리 작은 아는 나중에 취업을 하면 어느 쪽에 적성이 지금 맞을까요? 과가 뭐예요? 지금 전기공학과, 전기과. 얼굴이 좀 예쁘지 않아요?
해도 좀 보여지는 직업을 해야 되거든요. 아. 보여지는 직업. 그러면은 서비스업. 아니면 좀 내가 내 얼굴을 드러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. 공기업 같은데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아, 공기업. 예. 네. 지금 안 그래도 뭐 공기업이나 뭐 대기업이나 뭐 공기업을 지도 뭐 얘기는 하긴 하던데. 대기업은 사실은 한 번에는 힘들고 조금 가기에는 조금 지가 지친다는 말이 나오거든. 대기업은. 원래 저하기에는 지가 공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. 공기업 정도는 갈 수 있겠다 이런 말은 나와. 아.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자격증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하고 많이 있어요. 하라고 예, 하세요. 근데 예, 그렇게 예. 하면은 지금 원하는 대로 결국 언니 때문에도 막 그런데 외모 관리도 좀 해야 돼. 근데 해야 돼. 안 하면 안 돼. 안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어쨌든 밖에 사회생활 하려면은 요즘에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얼굴도 보거든요. 예. 보기 때문에 가꾸고 예.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쁘게. 왜 예쁘니까 조금만 더 관리하면 더 예쁘거든. 예쁜데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는 예, 거야. 맞아요. 약간 중성. 그냥 막 청바지, 맨투맨 티 깔끔하게 그냥 있자 대학생들 딱 그런 스타일로만 운동하시는 거예요. 좀 관리를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조금 가르쳐 주세요. 그게 무슨 일이 있어서 면접 볼 때는 진짜로 예쁘게. 아, 그렇죠.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예, 예. 뭐 사진 하나를 찍어도 예쁘게. 예. 아, 공기업 갈 수 있을까요? 공기업은 갈 수 있을 것 같아. 아. 근데 이 집에는 장녀가 문제예요. 장녀가 문제고 엄마가 지금 얘기하는 뭐 집을 사겠습니까? 뭐 가게가 괜찮겠습니까? 보다 사실은 야가 진짜 문제 덩어리예요. 사실 얘 때문에 머리 아파. 그러니까 포기했습니다. 지 알아서 하게. 이렇게 말은 하지만 딸인데 어떻게 포기해야 돼? 안 되지. 늦게 들어오면 신경 쓰이고 이제 뭐 막 계속 그럴 건데 뭐 하고 있을까 싶고. 근데 돈으로 사고 칠 게 딸내미일 수도 있겠다. 아, 머리 아프다. 이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지. 그런 것 때문에 신랑하고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도 티박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. 아, 그렇겠죠. 크게. 네. 니 뭐 했노? 니 뭐 했노? 니 왜 그렇게까지 관리 안 하고 쩌쩌 막 이제 난리가 날 수도 있는 거지. 근데 관리 잘 하세요. 그러니까 아는 얘한테 모든 걸 다 맡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근데 말을 안 들어요. 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하는 알아요. 하고 싶은 대로. 저도 좀 지치는 거예요. 하고 이제. 싶은 대로 해도 좀 금전을 한번 들여다보고요. 통장도 한번 살펴보고요. 지금 뭘 어떻게 저질러 놨는지도 한번 보고요. 한번 보세요. 어쩐지도 한번. 저질렀어요.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지. 한번 써가. 그래갖고 제가 이자를 되게 비싸게 주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봐봐, 그게 맞네.